2장인데요. 2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다 그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징벌하실 것이고, 여기까지 아니고 징벌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살 것인가 하는 해결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전반부에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갑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같은 패턴으로 나간다. 오늘 본문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실 것인가. 12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2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거기다 줄곱시다. 한 날, 이게 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그날. 한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하욤,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예요. 더 그날, 그날 한 날이 이른다. 그 말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되게 보면 사람이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분별력이 없게 되면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온다. 너희들은 지금 그날이 안 올 줄 알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하나님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날,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같은 얘기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 교만, 거만, 자만. 이게 특징이 뭐죠? 이 자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자만 그러는 거예요. 교만, 이것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거만, 이것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인데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건데 거만, 자만, 또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데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런 자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중심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풍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데도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만해요. 그 자만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만입니다. 그게 거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근데 그 중심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뭐 겸손해,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얼마나 자만하고 거만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13절로 갑니다. 12절 끝에 보면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3절 또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이게 다 뭐냐면 거기 보면 모든 높은 모든 견고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나라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는가. 그날에 시작 그날에 환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12절에서 말씀하는 한날 그날이 바로 17절의 그날입니다. 낮추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날. 성경에 보면 이 The Day라고 하는 하요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자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날이 와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날에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날이 있음을 아는 게 은혜예요. 예, 네, 그날이 온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또 성경 백독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깨닫지. 이걸 모르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처음 공부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서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1장 1절에서 historical background, 역사적 배경을 말씀했어요. 한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 유다왕.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곧 읽어놓으세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대가 유다 역사에 뭐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다 역사, 남한국 유다 역사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던 때예요.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때입니다. 우시아 왕 시대는요, 전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고하겠어요. 전쟁도 없지, 경제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살지, 풍요롭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은 완전히 그냥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안식일 지키죠, 월삭 지키죠, 상번제 드리죠, 절기 지킵니다. 그런데 중심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기를 너희들에게 그날이 온다. 하나님을 떠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 거만, 자만 그것을 끌어내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뭐 보세요. 6절로 가면 진노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시는가?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뭐 했다고 그래요? 버리신 거라니까요. 그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 지켜요. 여전히 월삭 지킵니다. 여전히 상번제 드립니다. 매일 번제 드려요. 절기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미 버렸다. 이미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이유가 뭔지 아냐? 그들에게 동방족속이 가득하고 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 같은 술객이도 있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고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믿는 자들까지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이게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요. 그거 희한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인간에게 참 이상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멀리 하더라고.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풀지 못할 수수께끼인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 때문에. 그 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 이상하게 사람들이 먹고 살고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 한다고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성경 묵상 안 하고 그러다가 또 한 대 맞으면 그때 돌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인생들이 무지한지 몰라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은 제대로 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더 잘해야 돼요. 더 예배드리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에게는 이상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엉덩이에 뿔이 나요. 제가 봐도 이게 알아요. 아, 저 사람 얼마 못 간다. 틀림없이 얼마 못 가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요 뭐 영적인 눈이 안 열려도 그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얼마 못 간다. 저거 틀림없이 얼마 못 간다. 그게 얼마 못 가더라니까요. 그 말은 안 쳐. 근데 아, 저 얼마 못 가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저 사람 저거 큰일 나겠다. 저거 다치겠다. 또 어려움이 오겠다. 그 기도는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 인간이 참 그렇게 무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대 당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막 울고불고 그런다고. 그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부터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2번이죠? 그럼 물어보나만 하죠. 근데 알기는 알아요, 인간이.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심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번제, 자신들의 안식일 지키는 거, 매달 지키는 월삭, 매 절기마다 들기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내가 너를 버렸다. 잠시 동안 그들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라. 그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중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말씀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세요. 아멘. 그다 써놓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항상 답을 주세요. 이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40일 금식기도 해야 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응답 탁 받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응답 받더라고요. 네.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 응답 받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응답인 거예요. 뭐 응답이라는 게 뭐 40일 뒤에 있고 20일 뒤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개 하나님은요, 가까운 곳에 응답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거기 오라 이 말씀의 줄곧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오랍니다. 그죠? 1장에도 보면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오라. 그 다음에 오늘 2장 5절 말씀에도 야곱 족속아 오다. Come.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는 뭐래요? 너희들은 이런 진노를 받을 거다. 경고하셨어요. 그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이 결단하지 않으면 1번, 2번이 소용이 없어요. 결단까지 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개인도 사는 길은 하나님께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것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인간이 연약한 걸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요. 이 민족도 아무리 뭐 해도 안 됩니다. 예. 막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막 제 아는 목사님들이 막 뭐 보내는데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그만 좀 하고 이제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기도하자. 응? 어느 정도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이래서 그렇다는 거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막 계속 그냥 그 카톡으로 막 밤늦게까지 보내면서 막 그런데 나중에는 아 이분들은 주일 준비도 안 하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늦게까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알고 하나? 나중에는 좀 짜증나더라고. 짜증 부린 건 아닌데 조금 짜증나려고 하더라고. 그런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론도 중요하고 다 그런 거 중요하나 근본은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예. 이게 나라가 지금 unfair하다. 불공평하다는 건 다 합니다, 지금. 어린애들도 알아요.
unfair하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나가 어디 가서 외쳤어요? 니누에 가가지고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니누에를 멸한다 그런다. 너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 백성 12만 명을 다 살리세요. 다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 배가 아파가지고 이민족이 막 이렇게 범죄한 나라인데 이민족을 살리시냐고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지 다른 운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호세아서 펴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보세요. 여기도 오라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게 키워드가 뭐냐면 오라. 키 센텐스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주님께 return하자. Return. Return.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 re란 말은 다시. 다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오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return to the Lord.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네. 진정한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그 미국이 막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막 그럴 때 미국의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네? 그게 그 아조사 스트레이트라고 그 미국에 가면 그 캘리포니아에 아조사 거리가 있어요. 아조사에서 작은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작은 모임이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이 운동이 아조사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의 개혁운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떠나는 순간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겠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는 다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고치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어난 무브먼트는요, 이런 운동은 대단하게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1907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 개인으로부터, 한 집단으로부터, 소규모 모임으로부터 한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점점 퍼져나갔다 이겁니다. 아멘. 이 나라가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은,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No way. 어떤 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return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 길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남방국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을 치셨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설마? 설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아이 설마 뭐 하나님이 뭐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설마 그럴 리라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사랑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날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우리는 오늘 나부터 시작해야 나부터.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지금.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돌이키면 돼. 나부터 돌이키고, 우리 가정이 돌이키고, 우리 교회가 돌이키고, 우리 사회가 돌이키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지금 내 탓, 내 탓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부터 돌이켜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시아 시대로부터 요담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움이 오히려 저들에게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목이 터져라 말씀을 외쳤건만 저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매를 맞아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누구의 탓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아이를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읍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회개했던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작은 모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